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각하는 루킨사이더 TV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산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좋은 책을 쓰겠다는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고,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여기 천마산을 한 2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올라갈 땐좀 빠른 속도로 걷고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걷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네, 옆에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기 위에 보이는 게 천마산입니다. 네,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작물들을 심어 놨네요. 농기구도 있고요.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임도로 들어섰습니다. 네, 여기. 자, 올라가는 길인데, 최대한 빨리 걸어볼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 힘들어. 이제 좀 평평해졌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길을 걷다 보면은 나와 내가 대화하는 느낌이 납니다. 복잡했던 일도 이 시간에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루 중에 제일 평안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뭔가 같이 산책하는 느낌이 나도록 서로 대화하면서 걷는 그런 컨셉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숨이 차네요. 혼자 가면 말을 하지 않고 가는데 여기 나무가 쓰러졌어요. 며칠 전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도 생을 마감을 했네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옹달샘. 영상을 찍어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걸을 때보다는 좀 속도가 느려지네요. 지금이 9개째 영상을 올렸는데 주위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콘텐츠에 대해서 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제 책의 주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40대 전후반 여성인데,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한 며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딱히 이거다 할 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루킹사이드가 원래 내면을 들여다보기니까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몸의 건강도 역시 중요하니까 산책을 기획하게 됐어요. 어제 아내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번 오늘 시도해 보기로 한 거죠. 짐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장비가 없어가지고 좀 흔들리겠지만, 자, 여기는 최근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는, 지금 다 말라버렸네요. 솔잎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초록색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길 자체가 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 멋있죠. 어떻게 이렇게 곧게 상처 없이 컸을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나무를 보면은 뭔가 힘을 얻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다 견디고서 이렇게 곧게 큰 나무를 보니까, 네, 저도 힘이 납니다. 오늘 영상은 편집을 안 하고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네, 항상 대본 없이 찍다 보니까 뭐 버벅대기도 하지만, 초보 유튜버라 누가 지나가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나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여기도 있네. 이 녀석이 지키지가 않네요. 자, 다시 빨리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힘이 거의 안 듭니다. 이렇게 평평한 길을 걸을 때는 생각을 지우는 그런 구간이죠. 보이시나요? 이 녀석들이 아주 예쁘죠? 아이고, 일부러 찍어주네. 땡스.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14분째 걷고 있네요. 한 20분 가량 오늘 찍어 보겠습니다. 매미 소리 들려요. 신가 보다. 요 며칠 계속 인사는 안 했지만 서로 마주친 분이시네요. 오, 뷰도.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제일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별 모양.
별 모양 그림자가 있네요. 돌도 멋있죠? 이 벽,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이런 거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매일 같이 산책하는 그런 느낌으로 찍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함께 좋은 산책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저는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